해고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계약이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서 다음 달 6일 계약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하 기자, 이 3차 계약 연기입니다. 지금 후속 대책들도 궁금한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계약이 5주나 연기가 됐습니다. 네. 원래 계약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벌써 세 번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3차 계약 연기 발표에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부 발표와 함께 우려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수 단위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 일수만 줄어들게 되면 하루 수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학교의 우려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줄어든 수업 일수에 비례해서 수업 시수, 그러니까 이수 단위까지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인천시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계약이 5주 연기됨에 따라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1일인 법정 수업 일수를 10일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수업 일수만 줄이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학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중간고사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일단 탄력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계약이 당겨질 수도 또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중으로 수능 연기 등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거라고 해요. 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4월 6일로 계약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방역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네.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일단 학교의 휴업 상태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에 대한 확산세가 얼마나 빨리 잦아드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산세에 따라서 이 계약이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건데요. 계약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학생들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 학생 수가 많아서 관리가 힘든 학교부터 설치해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이 밖에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계약 연기 발표입니다. 네. 이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사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PC방과 같은 이런 방역 사각지대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몰려들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죠. 이 네. 부분은 우리 뉴스에서도 몇번 보도를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미 몇 차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사실 여기만 해도 조금 더 나은데,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서 좀더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곳들은. 사실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방역에 취약한 곳이라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큰 겁니다. 네.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인천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대책을 또 행정 명령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일주일 이상 휴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 대부분 사실 정상 수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네.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게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원의 휴원 공고라든지 학생 밀집 시설 등의 방역 에 대한 부분을 이현 시점에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중이용 시설,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그 스터디 카페라든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자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 총연합회하고 같이 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학사 일정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교육부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